이달 초 캘리포니아 유튜브 본사에 침입해 3명에게 총상을 입히고 자살한 여성 총격범 나심 아가담이 범행 전날 경찰 검문에 응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범죄를 미리 막을 수 있었는지를 두고 경찰과 가족의 발언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영상은 비교적 정확히 당시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 발생 11시간 전인 당일 새벽 1시 30분경 경찰의 바디 카메라에 찍힌 영상입니다. 경찰이 자동차 문을 두드리자 차 내 여성이 문을 엽니다. Hi, are you gonna see him? Hey, so you reported as missing. Yeah, as missing from San Diego? Yeah, I left my family. Okay. You don't live with them anymore? 나심은 경찰의 신분증 제시에도 순순히 응합니다. 차 안에서 자고 있었던 듯 피곤한 표정입니다. 마운틴뷰 지역에는 이틀 전에 왔다고 말합니다. 집을 왜 나왔냐는 경찰의 질문에는 나쁜 기억이 많고 가족과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댑니다. 경찰은 나심이 법적으로 성인인 만큼 더 이상의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But what we'll do is we'll take your name and the car out of the system, so you won't be reported missing anymore. Okay? Is there anything you want us to tell your parents? Okay. 직후 경찰은 나심의 가족에게 나심을 찾았다는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나심의 아버지는 한 시간여쯤 뒤에 경찰에 다시 전화를 걸어 딸이 최근 유튜브 플랫폼에 매우 화가 나 있었다는 사실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나심의 차량을 수색하지는 않았는데 차량 내에는 9mm 핸드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문 당시 수색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지만 경찰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검문했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영상이 찍힌 지 11시간 뒤인 낮 12시 45분경 나심은 유튜브 본사에서 권총을 쏴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KBS 뉴스 박시문입니다.